네, 매일 오후 5시 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개미 찾아 3만리 종목어 시장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날씨는 비가 왔지만 시장은 화창했습니다. 코스피 6거래일 만에 코스닥 4거래일 만에 강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오후 되면서 상승폭을 키우더니 하루 고점에서 거래 끝을 냈는데요. 1,700억이 넘는 종목이 상승했던 오늘 시장. 다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이 덜 올랐다면, 상승하지 못했다면 더 소외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다같이 더 넓은 시장에서 싱싱한 종목, 대어 같은 종목을 잡는 방법,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어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어부 박준현입니다. 자,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한빡 웃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닌 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시장이 좋다고 뭐 다 오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전부 다 주식이 내리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같은 시장 앞으로 조금 더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짜는 그런 판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여유롭게 우리 시장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시간 한번 좀 마련을 했습니다. 실전 차트를 여러분들 눈에 발라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등락료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사도 되는지, 어느 자리에서 샀어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서 팔았어야 되는지.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어떤 기법 강의보다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 떠났다. 네, 종목어 시장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황과 함께 이런 등락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볼 테고요. 또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싱싱한 종목인지 아니면 아직 덜 싱싱한 종목인지 어부님께서 체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종목어 시장 검색하시면 됩니다. 채팅방이 뜨고요. 입력 코드인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 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과 궁금하신 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어부님께서 잠시 후에 이어지는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들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부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강세였습니다. 어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TV 방송인데, 증권 방송인데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그냥 오늘은 그냥 시향이 필요 없는 흐름이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은 전 업종이 고르게 반등했다라고 네.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대형주도 오늘 반등을 했었죠. 그동안 또 낙폭 과대가 됐던 종목들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상승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훈풍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 내일모레 다가올 또 미 증시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흥분하는 뭐 김치국을 먼저 마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미 증시 이벤트 나오는 거 보고 그때 방향성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여도 저는 절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2600, 한 2700선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대응하기 좋은 7월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이 필요 없는 시장이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죠. CPI 발표 후 확인을 하고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등락률 상위 종목 체크해볼 텐데요. 네, 네. 어떤 종목들인가요? 제가 보통 장중에, 그러니까 네. 오전에 등락률 상위권 한 100위권 종목들,
그다음에 점심 때 한 번, 네. 그다음에 장 마감 부근에 한 번. 네.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체크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 보는 종목이 뭐 특징주 이런 종목들에서 한 4, 500개 정도? 맞네요. 네, 한 4, 500개 정도.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좀 저렴한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저점에 있는. 네, 네.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네.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많이 찾아야 되고 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걸 거의 안 봤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안 봤다. 네. 네. 그럼 뭐 봤나요? 오늘 방송 때문에 안 봤습니다. 아, 네. 오늘 방송은 제가 네. 특별히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를 안 한 것이 준비를 한 것이다. 함께. 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미리 다 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뭐 다 뻔한 얘기, 기법에 맞는 종목, 기법에 맞는 차트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진짜 날 방송입니다. 생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식어부가 어떻게 종목들을 찾는지, 어떻게 종목들을 분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차트를 하루에 10개 보시는 분하고요. 차트를 하루에 200개 보시는 분하고요. 누가 더 좋을까요? 누가 더 수익이 많이 날까요? 저는 차트를 하루에 200개 보시는 분이 물론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본다라고 해서는 티가 안 나겠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에서 위에 계시려면은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 지금 방송 집중해서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등락률 상위권 네.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정도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면 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네. 자, 여기 맨 밑에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줄여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맨 밑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6% 상승했습니다. 6% 상승했고 100위권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 종목을 제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거 100위권이 있는 거 오늘 이미 다 오른 거 뭐하러 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삼화전자가 올라오고 웰바이오텍이 올라오고 한전산업이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어느 부분에서 샀으면 좋았을까? 매수했으면 좋았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자, 맨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없애고 저만 보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인 차트 이렇게 네. 요렇게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놓고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우리 차트를 요 보이시죠? 안에서 네.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수현 앵커 님도 잘 네, 보시기 잘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수현 앵커 그러니까. 네. 네. 좀 말이 좀, 이게 지금 입이 잘 안 붙어요. 발음이 어렵나요? 저랑 방송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니, 그게 네. 아니고. 네. 저희 집사람 이름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런가요? 저는 네. 저 집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아직도 그냥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입이 좀 없는데. 네. 우리 피디님이 갑자기 영상 편지하라 했는데. 사모님에게 한 번. 네. 아, 근데 수연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수연이랑 이름 좀 여보, 흔하죠? 오늘 네. 끝나고 내일 집에 갈게.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삼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삼화전자도 지금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들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부분, 이전 자리에서 어디에 뭐가 우리가 살 수 있었는지 한번 차트를 한번 이 급등한 거를 제외하고 네. 한번 차트를 한번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없었어요. 자, 얘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최저점이죠. 네. 최저점 앞을 지나가는 하락 추세선을 그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하락 추세가 벗어나자마자 얘는 급등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한테 살 기회를 안 주고 간 거야. 얘는 그냥 잘 가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안 맞는 차트는 굳이 내 기준에 억지로 껴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종목도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하락이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또 하락이 시작이 되죠. 자, 그렇다면은 하락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하락의 최저점입니다.
자, 고점이 여기죠. 네. 하락 추세선을 이 앞을 지나가는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앵커님, 네. 수연 앵커님, 네. 자, 그다음에 가두리 양식장이 나오면 그때부터 관심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영심이. 그렇죠. 네. 야, 영심이 이렇게 동그라미 점으로 된 부분, CCI 지표상 기준선 0을 상향 돌파하는 겁니다. 하향 네. 돌파가 아니라 그때부터가 분할 매수 관점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아, 23%. 그때. 근데 좀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네. 근데 이후 흐름을 보게 되면 한번 조정은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라갔네요. 꾸준하게 네. 좋은 모습이 나왔었죠. 아, 얘는 좀 사기가 좀 불편했다. 네. 좀 위험성이 좀 있었다. 그쵸. 그래서 영심이랑 만나긴 만났지만 좀 부적합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이익권까지 봤고요. 네. 자,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은 자, 네.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은 이제 하락 추세는 갓 벗어났어요. 오늘 상한가를 가긴 갔지만 상한가로 지금 어떻게 됐다? 하락 추세를 했다. 벗어났어요. 네. 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비싸요. 비싸서 못 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분명히 여기서 가두리 양식장이 나올 거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어디에서 영심이를 만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런 부분을 또 사신 분들도 계시고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면 이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 30%가 올랐어요.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쵸. 지금 사기엔 부담스러운 자리. 그래서 좋은 기업을 저렴한 시세에 사는 것이 가두리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나중에 조금 더 저렴해질 때 이때 우리가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굳이 지금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러면 이 아이 한번 볼까요? 포스코 DK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여기가 지금 하락의 가장 최저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락 추세선 또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가두리가 나오고 영심이를 여기서 만났어요. 그렇죠? 네. 자, 가두리가 영심이를 만난 자리가 가격대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서를 갖다 대니까 포스코 DX. 네. 종가가 5,700원 정도 됩니다. 5,700원 정도 되고 한번 시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크게 보니까 요거는 세 발에 피었네요. 그렇죠? 네. 결국엔 여기에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꾸 이 패턴을, 그러니까 이거는 기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뭐 책이나 우리 주식 공부하실 때 처음 초보자들 보면은 뭐 샛별이 캔들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캔들 패턴을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뭐 원형 바닥형 패턴 등등등 많이 배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어부 패턴이에요. 가두리 패턴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급등하는 경우가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100% 맞다라고는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렇게 적중률이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등락률 상위권 네 종목 봤는데 한 종목 나왔어요. 한 종목 나왔어요. 한번 여기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몇 종목이나 나오는지. 지금 이제 13분입니다. 지금 종목 상담 올려주고 계시나요, 혹시? 네, 올려주고 계십니다. 올라오고 있습니까? 종목 상담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내 종목 지금 가두리 패턴에 걸려있나요? 사도 되나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그런 질문도 괜찮고요. 네. 자, 많이 올려다 주세요. 차트 이거 조금 더 보고, 바로 또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도 지금 보니까 실질적인 하락은 여기서부터 또 하락을 했죠? 네.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최저점이니까 이 저점 앞을 지나가는 하락 추세선 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나요? 올 초에 만났네요. 그렇죠? 물론 중간 시장 여파 때문에 한 4월 달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지금 뭐 한 1,700원대 만나서 2,200원까지 또 올랐어요. 이 정도면 적중률 괜찮지 않습니까? 네, 본느, 그렇죠? 네, 본느 봤었고요. 그다음에 테라사이언스. 이 종목 많이 올랐다. 근데 지금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두리 패턴을 확인하고 있는. 네,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어떤 패턴을 그리고 올라갔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아이도 여기서 혹시 이런 자리에서 가두리 패턴이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있었고요.
아직 가두리 양식장은 안 나왔습니다. 한번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안 나왔나요? 어, 나왔죠? 자, 지금 주가가 하락하니까 가두리 양식장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CCI 지표상 마이너스 100 이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영심이 만나나요? 어, 만났어요. 자, 여기서 만났죠? 자, 얼마에 만났습니까? 지금 2,200원 정도에 만났습니다. 차트를 한번 이제 크게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가 어디였나요? 자, 여기였습니다. 2,200원에서 지금 7,6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셨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지금 다섯 종목, 여섯 종목 봤어요. 한 세 종목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럼 네. 금양. 금양은 그냥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네. 자, 이 종목 워낙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앞으로 두세 종목만 더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지금 최저점이 어디에서 잡혔을까요? 여기에서 잡혔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보니까 가두리 패턴이 최저점 이제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 하락을 거치다가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앞을 지나가는 하락 추세선을 네. 그어놓고요. 그다음에 얘도 조금 여기서 가두리 양식장을 만났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두리 양식장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20% 올랐다. 좀 사기가 조금 빨랐다. 네, 비싼 급했다. 자리다. 네. 20% 오른 자리를 덜컥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뭐 한 5%, 6% 정도만 해도 손이 나가는데 20% 오르면 어때요? 아무리 기준과 원칙이 맞는다 해도 이거는 너무 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럴 때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이 패턴도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고 나서 지금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등락률 10위권 저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을 왜 갖고 나왔나 또 궁금해하시죠?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지만 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비싸게 사지 마세요.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 잡아두면은 결국 그게 나중에 큰돈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께 명심해드리게끔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가두리 패턴이라는 거는 뭐냐면 종목이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횡보래요. 횡보한다라는 건 하락 추세를 벗어난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얘가 조금씩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초입 구간 어디에서 우리도 종목을 사보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두리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급등한 종목들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막 횡보하고 있어. 아, 그럼 어때요? 눌림목이라고 사시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올라가야 눌림목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러고 있다가 거래량 터지고 윗꼬리 다는 캔들 나오고 하락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건 눌림목이 아니라 네. 물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매보다는 저점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저점에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시작하려고 했다 뭔가 좀 이렇게 꿈틀꿈틀할 때 그때 한번 사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눌림목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보자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어디까지 봤죠? 패트론 봤나요? 네. 네, 그러면 큐라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생소한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는 지금 신규 상장주구나. 그러네요. 신규 상장주가 차트에 캔들이 몇 개 없어요. 자, 이 종목은 네. 추세가 안 나오죠? 예. 네. 이런 종목은 적응이 안 되나요? 가두리 패턴에? 네,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억지로 저는 껴맞추지 맞아요. 않아요. 코로나 없으니까요. 네. 네. 자, 우진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네요. 자, 우진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가두리 패턴이 나왔을까요? 자,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저점 앞을 지나가는 하락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좀 시간은 좀 걸렸지만 가두리 양식장을 과 영심을 여기서 만났어요. 자, 2월 달에 만났습니다. 자, 2월 달 8,700원 부근에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네. 이제 본격적인 시세. 지금 우진 원전 관련주죠. 네. 최근에 또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저점에서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안전하게 편안하게 주식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네요. 얘가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만약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좀 네.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이렇게 저는 주식을 찾아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오늘 영심이 만난 종목이 있어요. 네. 이제 검색식을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요거 미리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요거 이따가 제가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온라인 방송에서 요거 영심이 만나는 종목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런 가두리 패턴이 궁금하시다. 아, 나는 저점에서 한번 종목을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저녁 9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종목은요. 계속해서 찾아보면 돼요. 이제 10위권까지 네. 봤는데 네. 하지만 4, 5 종목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말 준비 안 하시고 딱 봤는데 이렇게 가드리 패턴에 접목되는 종목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네. 제가 뭔가 제가 뭔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맞는 차트를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오늘 실시간으로. 상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등락률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끝나고 있다가 재방송으로 한번 보세요. 자, 차트 보시면은요. 네. 지금 삼화전자, 웰바이오테, 한전산업 여기까지 와야겠다. 지금 포스코 DX, 그다음에 본네, 테라사이언스 금융, 네, 금양, 캡트론 네. 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위부터 그 상위권 되네. 네, 네, 다 보고 있는 거고요. 한두 종목 더 보여드릴까요? 자, TFE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잠시만요. 고점 나온 부근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네, 네. TFE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얘는 어떻게 보면 횡보하다가 갑자기, 네. 자,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횡보하다가 지금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였습니다. 얘는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이렇다 할 추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2위. 아, 얘는 SK 네트워크스인데 우선주예요. 죄송하지만 주식업은 우선주는 매매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 더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필 옵틱스. 야, 얘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대략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봐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죠. 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앵커님들 네, 저 왼쪽 고점. 네, 이제 네.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래서 눈에 여러분 익히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자꾸 눈에 바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만 들으면 사실 좀 어려운데 딱 네. 보면서 딱 알려주시니까 저도 얼마 안 됐지만 딱 네.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앵커님 벌써 지금 네. 거의 가두리 패턴에 가두리 패턴 한 마스터. 90%는 마스터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최저점 앞을 지나가는 추세선. 최저점 앞을 네. 지나 하락 추세선을 지나갔고요. 네. 자, 그렇다면 가두리 양식장과 영심이를 만났었나요? 저기, 이제, 네, 거기. 예. 여기 네. 눈에 탁 띄죠? 네. 자, 그러면 이 가격대가 얼마에서 만났나요? 한 만원 밑에서 네. 만났어요. 한 9,000원대 만났습니다. 지금 19,000원까지 갔어요.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차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사시고 싶어요? 아니, 여기 이 네모칸에서 사시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구간에서 사시고 싶어요. 당연히 동그라미죠. 그렇죠. 네, 당연히 동그라미 당연히. 구간 어디에서 사고 싶잖아요. 근데 사고 싶은데 기준이 없어. 원칙이 없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바닥에서 발발발발 기고 있으면 사는 거야. 그건 바닥주고요. 그건 바닥주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저점을 다 다지고 이렇게 저점을 다 다지고 어느 정도 상승하려고 할 때 그래서 바닥주는 아닙니다. 가두리 패턴이 대부분 저거 뭐 바닥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절대 바닥주 아닙니다. 네. 바닥에서 올라올 때 상승 초입 구간에 사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돌려 세울 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네. 고점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쌍봉 구간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 매물대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 아무리 내가 좋아 보여도 버킷리스트에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두레 패턴이 주식은 나와 그냥 네. 싸게 사면 이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제가 앵커님한테도 지난번에 한번 초창기인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네. 50평짜리, 5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A라는 아파트가 네. 있어. 네. 근데 B동에 또 똑같은 아파트인데 네. 50평짜리가 그건 30억에 나왔어요. 금매로. 누가 돈이 급해가지고 50억짜리 30억에 내놨어요. 네. 둘 다 비싸긴 하지만 30억이 조금 더 가만 가능이 있네요. 그렇죠. 그거는 네. 진짜 그때 영끌 하는 거예요. 그때 영끌까지 끌어모아서 네. 싸게 30억짜리 사야죠. 원래 50억짜리였는데 30억에 나왔다. 그쵸.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점에서 그러니까 50억짜리를 70억, 80억에 사지 마시고요. 50억짜리를 20억, 30억에 살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주식도 우리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어부님과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들 1위부터 순위권에 있는 종목도 살펴봤는데요. 이 가두레 패턴이 포착된 종목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가두레 패턴 찾은 종목 3개 대물될만한 종목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에 종목 어시장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코드인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오늘 저녁 9시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채팅방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방법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채팅방에 종목 상담도 올려주시면 저희 이제 다음 코너에서 진행이 됩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궁금하신 점 간단히 올려주시면 여러분의 종목들 싱싱한지 싱싱하지 않은지 어부님께서 진단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럼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 떠났다. 네, 그럼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려주신 인사하는 제이지님인데요. 종목의 이름은 라온시큐어, 매수가 3,250원, 비중이 큽니다. 50%인데요. 이 종목 싱싱한가요? 도와주세요. 남겨주셨어요. 라온시큐어 싱싱할까요? 오늘 종가 2,750원 정도인데. 네. 이거를 가두리 패턴 나왔나요? 이걸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네. 어제도 다양한 예를 가두리 양식장인데 예. 가두리 양식장인데 네. 거기에 이제 뭐 물고기를 네. 30cm짜리 치어 물고기를 100마리를 가두어 가지고 네. 키울 수 있는 양식장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한 500마리를 넣어놨어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비중이 많다라는 거죠. 아. 아무리 저점에 있어도 아무리 이 30cm짜리 물고기가 1m까지 네. 커가지고 이 만원짜리가 2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이요. 만약에 지금 만원에 이제 비중 50%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그 종목을 평균 매수가를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평균 매수가를 낮추려면은 만약에 5천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사야 돼. 그러면은 5% 더 사고 10% 더 산다고 평균 매수가 떨어질까요? 아, 비중이 더 늘어나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별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쵸. 근데 비중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다가 한 보통은 한 50% 사잖아요. 그러면 비중은 한 30% 정도는 더 실어야 평균 매수가가 떨어집니다. 추가 매수는요, 여러분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물타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물타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가지고 조금 오를 때, 줄여보려고. 네, 조금만 네. 올라와도 본전 가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게 또 하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50%를 사놓으니까 그 다음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좋은 종목 있어도 사지도 못해요. 자, 일단 차트부터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데 다만 너무 많이 넣어놨다. 100마리 키울 수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500마리 정도 넣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지금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하락 추세선이죠. 하락 추세선 안쪽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있어요. 어디서 만났나요? 일단 한번 만났습니다.
여기서 한번 만나고 얼마에 만났냐면 한 2,400원 정도에 만났어요. 자, 시장 옆 한번 받았고 그다음에 한 2,800원까지 한 10% 정도는 한 10% 이상 한 번 정도는 올라왔었네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얼마에 사셨다? 3,200원 정도에 사셨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도 좀 비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지금 차트를 보니까 3,200원에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아니요. 살 자리가 없었어요. 아, 이런 자리에서는 아, 개인 투자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 하셔서. 자리. 예. 그러면은 예, 한 4, 5천원 정도에 사 가지고 지금 뭐 지금 한 1,000원대, 2,000원대 좀 추가하면서 하셔 가지고 비중이 늘어났나 봐요. 네.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 놓은 것 같아요. 3,000원대까지. 자,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요.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자. 한 2,200원 선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가는 한번 찍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한번 찍을 때 비중은 어떻게 한다? 줄여야죠. 20% 미만으로 주십시오. 아무리 많아도 20%까지만. 그래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50% 가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오늘 같은 날 비도 오고 그러면 해물파전에 막걸리 한잔 드셔야 되는데 네. 아, 내 종목은 진짜 50% 비중 들어가서 지금 손실 많이 나야 하는데 막걸리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에 좀 대응을 한번 하고 다음에 또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또 좋게 기분 좋게 또 막걸리 한잔 드실 수 있게끔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감하겠습니다. 네,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2,200원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매수가에서 20% 정도로 줄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힘차게 날짜님께서 올려주신 LNF입니다. 277,080원 매수가이고요. 10%인데 오늘 조금 올랐지만 손실액이 줄어들지 않네요. 어, 싱싱한 종목인지 어찌 대응해야 하는지요? 말해주셨어요. 네, LNF. 27만 7천. 예, 27만 원대. 네. 자, 23만 LNF. 원 정도로 오늘 끝냈거든요. 네, 27만 원 정도에 사셨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라는 종목 자체만 놓고 본다면, 네. 뭐 이 종목을 잡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 잡주라고 이야기는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을 보니까 8조 5천억짜리 종목이에요. 8조 5천억짜리 종목.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기업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근데 단지 다만, 자, 얘 지금 저점이 얼마였죠? 29,000원이었어요. 29,000원짜리가 지금 34만 원에 가 있습니다. 23만 원에 사셨다고요? 2만 원짜리를 23만 원에? 그러면은 이게 10배 비싸게 주고 산 거죠. 50평짜리 아파트를 500억 주고 사신 거예요, 지금. 10채를 살 수 있는데 50억짜리를. 자, 단기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저점이 거의 한 14만 원대 보입니다. 15만 원대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봐도 지금 23만 원대면은 높아요. 높아요. 네. 뭐 한 주당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몇 배요 벌써? 한 3, 4배 이상 비싸다. 그러니까 한 50% 이상, 한 7, 80% 이상 비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좀 비싼 데도 자꾸 사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두리 패턴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23만 원 선. 저는 23만 원 선에는 이 종목 살 자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23만 원 선에는 전혀 살 자리가 없다. 네. 이거는 진짜 이 밑에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팔까 말까를 걱정하는 자리지 그쵸. 살까 말까 하는 자리가 저는 아니다. 얘가 그쵸. 지금 뭐 나중에 40만 원, 5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그냥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못 잡아가지고 한매 치신 분들 계시죠? 아, 그 얼마 전에 그쵸. 조정받을 때 70만 원, 80만 원에 샀어야 되는 건데 네. 야, 이제 100만 원 가는데 그때도 그게 아니었어. 그런 분들은요. 절대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거는요. 지금 10만 원, 20만 원대 그때 사신 분들이나 지금 수익을 즐기는 영역이지 절대 쫓아가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이분도 예. 어쨌든 걱정은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자, 단기적으로는 하방이 지금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지금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6만 원이에요. 이거 이탈하면 이제 크게 한번 하락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잘 버텨보자. 나는 이것도 힘들다라고 하신다고 생각하면은요. 네. 그 다음 라인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무리 밑에 적게 잡아드려도 지금 22만 원 선입니다. 22만 원 선 깨지면은 16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거 견딜 수 있으면 버티시는 거고요. 아, 난 그거 절대 못 견뎌라고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22만 원 이탈하면은 한번 빠져나오고 제발 좀 저렴하고 좋은 종목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여러분 한번 이분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저는 가두리 패턴이라고 그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저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어떤 다른 분의 무언가가 있다면 네. 저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글로 가세요. 하지만 가두리 패턴이 더 좋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남아 계세요. 노란톡에 남아 계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골리안님께서 올려주신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11만 원, 비중 10%인데요. 중장기 보유 중이신데 괜찮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는데 코난테크놀로지 싱싱한 정보 될 수 있을까요? 거의 지금 반토막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어머니. 아, 저,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네. 종목 상담하시는 분이 네. 저는 솔직히 네. 아,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어머님 나 이거 언제 팔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 한 두 배 정도 올랐는데 그렇죠. 이거 세 배 갈까요? 네 배 갈까요? 이런 질문 좀 해줬으면 좋겠어. 더 싱싱해질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1만 원에다가 저 선을 그어놨습니다. 11만 원에다 선을 그어놨어요. 자, 단기적으로 하, 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거 16,000원, 2만 원이에요. 아무리 뭐 높게 잡아도 이 자리가 한 2만 원, 3만 원짜리예요. 근데 11만 원. 3배나 높은 자리에서 샀어요. 3배, 4배. 남들은 3배, 4배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분은 3배, 4배 높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50평짜리, 50억짜리 아파트를 150억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 와닿죠. 그렇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이런 자리에선 살 이유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지금 누가 와도 이걸 중장기로 보유하는데 어떻게 해요? 중장기로 보유하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 자, 이렇게 한번 차트를 줄여드릴게요. 네. 그래도 대응 방법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락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락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하락 추세선입니다. 얘가 이렇게 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가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락 추세선을 조금 올랐다가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본인 돈이니까 본인 계좌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소는 이 상황이다. 이 1번 상황이 나와서 추가 매수가 나온다면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한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가두리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만약에 이거 중장기 모르겠습니다. 중장기 코난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중장기로 보유하는 거는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특별하게 지금 기업 내용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네. 지금 재무 한번 볼게요. 재무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간 2019년도에 생성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연간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고요. 작년에 40억 손실이 났습니다. 올해 볼까요? 올해 분기별로 올해 지금 손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올해도 네. 지금 이제 손실 구간으로 턴 어라운드가 돼도 부족한 판에 손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50억 매출했는데 40억에 까졌어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이자 내고 직원도 월급 주고 뭐하고 임대료 내고 하니까 33억이 손실 났습니다. 유보율이 많으면 뭐합니까? 부채율이 없으면 뭐합니까? 회사 당장 매출이 안 나오고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장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154억이나 매출했는데 네. 40억을 손실을 갖다? 이건 직원들도 그렇고 사장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신규 성장했던 종목이라고는 하지만 자, 그래서 저는 중장기로는 보유한다라는 거 물론 뭐 5년, 10년 가는 거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더라도 어떻게 한다? 시세가 저렴할 때 모아놔야 돼요. 이렇게 모아가야 된다. 저점에서 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신 종목 많으신 것 같은데요.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창에 종목 어시장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비밀번호 입력 코드인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또 궁금하신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지금 바로 어머님께서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 블럭을 무너뜨리는 라이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크래프톤이고 매수가가 50만 원,
비중도 25%로 정말 큰데요. 청약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크래프톤. 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기업만 놓고 보면 네. 크래프톤 배그라는 게임주인데 네. 50만 원이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차트 보니까 58만 원까지 한번 갔었네요. 네. 아니 그러면 25%나 가지고 있었으면 58만 원이면 최소한 뭐 한 10% 이상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챙겨 넣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차트를 요거를 한번 이렇게 앞에 여기를 제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58만 원 한번 찍었었죠.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이렇게 40만 원 선, 그다음에 여기 단기조 한 44만 원 선. 이런 거 이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신규 상장은. 저점이 어디서 잡힐지 몰라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저점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40만 원에만 팔았어도 44만 원에만 팔았어도 어떻게 된다? 이거 지금 안 겪는단 말이죠. 그쵸. 지금 18만 원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도 가두리 패턴으로 지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5만 4천 원입니다. 자, 15만 4천 원 앞으로 지금 추세선 한번 그었습니다. 추세선 한번 그었고 여기에서 지금 가두리 양식장과 영심이 만났어요. 근데 어부님 이거 꺾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얘 뭐 악재가 있었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좋지 않죠? 네. 그다음에 뭔가 신작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넥슨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일부 외에는 자,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입니다. 자, 좀 참고하시고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린 거 더 못 깨달을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저점 한번 잡힐 것 같아요. 자, 설마 이 저는 15만 원까지는 안 내려온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영심이 자리 한번 나올 거예요. 지금 가두리 양식장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은 저점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저점을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저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잡히면 그때 좀 추가 매수하자. 그러면 그 가격대가 제가 볼 때는 한 19만 원 선에서 한 20만 원 선에서 한번, 그러니까 20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를 많이는 못 드립니다. 한 28만 원 정도, 28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거를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매매하지 마시고요. 수익을 최소화하면서 나는 이 종목에서 탈출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손실을 본 거를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만회하겠다. 왜 지금 크래프톤의 목숨을 겁니까? 지금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일단은 조금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 최소화 전략을 주셨고 또 다른 종목으로 대응해보자 말해주셨는데요. 다른 종목이라고 하면 그런 가부들의 패턴이 포착된 종목들, 이런 저점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들일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네. 또 선물을 하나 또 드린다고 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오늘 또 제가 또 저도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한 두 달 정도 잠깐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헤어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오늘 이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대시세가 나올 만한 대시세 종목 일단 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고 종목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종목만 여러분들께 그냥 탁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얘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시세가 나올 만한 자리인 건지 가두리 패턴으로 풀어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라고 대응 전략까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인 9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부님께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3가지 가두리 패턴 포착된 종목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 종목뿐 아니라 전략 대응 방법까지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종목 어시장 검색하시고요. 입력 코드인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9시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종목 상담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한가님께서 올려주신 원익 IPS입니다. 매수가 47,000원, 비중 20%인데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려주셨어요. 이분도 좀 오래 몰려 계세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원익 IPS. 네, 원익 IPS. 자, 이 종목도 지금 네. 가들 패턴을 한번 빠르게 좀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근데 뭔가 복잡하게 뭔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가두리 패턴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두리 패턴이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 여파도 조금 있었고, 저는 이제 추가 매수는 뭐 매수가랑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그렇고, 그냥 일단 있는 비중으로 가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은 연속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입니다. 연속성이란 무엇이냐? 자, 얘가 2020년도 한번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만 원부터 한번 급등을 시작하니까 거의 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올랐어요. 두 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올라갈 때 막 상상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20% 50% 뭐 3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연속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한번 추세만 지금 잡혀주면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별로 급등해서 올라가면 물론 좋죠. 근데 급등보다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훨씬 더 좋아요.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추세를 가지고 간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최근에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도 전공정, 후공정, 팹리스 그다음에 네. 검사 장비까지 네. 다 한번 분위기 지금 불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네, 원익 IPS 보유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은 보니스타님께서 올려주신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매수가 23,980원, 비중은 21%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싱싱할까요? 네, 지금 가격을 제가 못 드렸는데 네, 23,980원. 23,980원이요? 네. 자, 23,000원대 자, 이 종목은 네. 조금 전까지는 좀 싱싱했었어요. 아, 조금 전까지요? 네, 그러니까 좀 며칠 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네. 조금 전까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싱싱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바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사신 가격대는 이분이 사신 가격대가 23,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자리에서 사신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리를 그어놓은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비싼 자리에서 사신 건 아니에요. 이분도 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고 횡보 이후에 한번 올라올 거를 예상을 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좋지 못한 거는 네,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 지금 저점 이탈하기 전에 보니까 저점 이탈하기 전에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좀, 그러고 나서 가두리 기법이 얼마에 만났나요? 한 17,000원 선에서 만났네요. 17,000원 선에서 만나고 나서 24,000원까지 한번 올라오긴 올라왔었는데 이후에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한 번은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추세 좀 돌려주면 그때 다시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싱한지 안 싱싱한 종목인지 오늘도 진단해봤습니다. 잠시 후 9시에 어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대물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들 3가지 소개해드린다고 하고요. 또 이런 가두리 패턴 활용해서 전략 방법까지도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부님 잠시 이제 안녕으로 할 텐데요. 저희 네. 헤어지기 전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에서는요 고수가 살아남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자가 고수가 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 어시장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